딱 한 번 시스로. 시스는 안 봐주나요? 그 달지는 안 되나요? 약간 화이트색. 근데 이거 엘사 아니야? 3, 2, 1. 자, 안녕하세요. 랩TV의 래퍼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죠? 오늘 뭐 할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긴장되냐? 선물을 준비했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래프 혹시 산타 할아버지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아 근데 있어요. 그 어린이집 날에. 네, 산타 할아버지가 어제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갔어요. 거짓말.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래프가 2019년에 착한 일을 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7개 이상 착한 일을 했으면 선물을 줄게요. 네. 착한 일 많이 했나요? 1번, 나는 이번 연도에 3번 이상 울지 않았다. 3번 이상? Yes, yes. 한 번, 두 번 정도 울은 적 있어. 2019년 한 7월 정도에 운 적 있고, 그 다음 2019년 한 3월에, 3월이었나? 그래도 전에. 왜 울었어? 엄마가. 2번, 나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한번 버렸으니까. 아, 오늘 한번 안 버렸구나. 쓰레기통에 버렸어. 아니다. 딱 한 번 실수로. 수수는 안 봐주나요? 주워서 다시 버렸으면 괜찮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예스? 예스, 예스. 3번, 나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다. 친구들, 아우, 야, 이건 좀 강력하다. XX. 몰라. 말싸움 맞네, 말싸움. 진짜 긴장된다, 이거. 4번, 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다. 맞아. 이거 부모님 말을 잘 들었어, 그때. 엄마 말을 특히 잘 듣고, 아빠가 제가 래프야 일어나 할 때 거의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지. 예스. 5번, 나는 피디 누나의 말을 잘 들었다. 맞아요. 거짓말 치면 안 된다 했는데요? 이거 거의 오할까 할까. 네, 5 쳐주세요. 5요? 네, 5요. 6번, 나는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렸다. 우리 엄마한테 저녁에 많이 하고요. 우리 집에 마사지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마사지 이렇게 뭐죠? 거의 다 363일 정도 계속합니다. 7번, 나는 방학 숙제를 미리미리 끝냈다. 미리미리 안 했는데 대신 그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독서록 써라, 일기 써라. 그거를 선생님 말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포함 안 되나요? 그래도 일단 미리미리 한 건 맞지. 딴 건요? 다 했지. 그 다 했지는 안 되나요? 예스. 8번! 나는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았다. 그 뭐예요, 무단?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거나 하는 거. 오, 아니지. 그건 저도 무서워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데. 예스. 오빠 이렇게 긴장되는 거야.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다. 9번. 나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켰다. 맞죠. 다른 사람한테는 또 예의가 있죠, 조금은 아니. 예스. 마지막 10번. 나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다. 안 믿어. XX. 누가 사슴이 무슨 위로 올라가고 그런 거. 거의 2200년 정도 될 때 가능한. 그럼 테스트 끝! 8개 이상 착한 일을 했네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제 저에게 주고 가신 선물을 래프에게 드릴게요. 예! 뭐예요? 눈 떠보세요. 뭐예요? 자, 한번 공개해보세요.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뭐야?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 어때요? 괜찮은데? 네, 이거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근데 내가 뭐 하나 쓰면 좋겠어요? 올라프 아니면은 안나. 자, 물 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아, 야, 만졌어. 어떡해? 맞으면 독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어떡해? 어,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여기서 있다. 여기서 있다. 100%다. 당연히 거기서 있지. 약간 화이트색. 뭐? 야, 이거 엘사 아니야? 그니까. 엘사야? 야, 진짜 엘사 나온 거야? 진짜?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진짜 엘사네. 근데 생각보다 엘사 비주얼이 약간 있잖아요. 이 물을 붓고 이 반짝이를 넣어야 되는데요. 아넬리가 너한테 저 물속에 넣어버린 거야?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빼는 것 중에서 엘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희귀래요. 초희귀 전설, 전설. 그래서 잘 골랐죠? 나 진짜 엄청 열심히 보러 샀어요. 한 세 번만 샀어요. 잠깐만. 크리스마스. 아, 산타가요, 산타가. 오, 예.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뭔가 수상하거든요. 끊을게요. 아, 맞아.